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챗 GPT 답변을 어, 여러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 세계 미래 보고서 신간을 냈습니다. 챗 GPT 세계 미래 보고서를 읽으면 야챗 GPT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챗 GPT 뭐 이게 AI 챗봇이에요. 챗봇 챗봇 때문에 어떤 산업이 소멸되고 어떤 산업이 부상하고 어떤 일자리가 어~ 부상하고 어떤 일자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 를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순식간에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시나리오 시 뭐~ 창작 다 써준다면 왜 내가 머리를 낑낑 그죠? 싸매고 실을 쓰고 소스을 쓰고 뭐 논문을 쓰고 베이페이퍼 보고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굉장히 그죠.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고, 종래에 그 논문 지도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논문 지도 뭐 얘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되는데, 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람들이 쭉판, 옛날에, 어, 우리가 계산기가 없었을 때 쭉판을 이용했어요. 주판을 따다다닥, 주판을 치다가 이제 전부 다 계산기. 또 계산기를 따로 가지고 다니다가 전부 그죠.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요즘에 누가 주판으로 숫자를 그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합니까? 전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하죠. 이처럼 이제 앞으로는 채 gpt를 그냥 더더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가 채 gpt 3인데 이거보다 5천 배로 더 많아진다 더 커진다 더 빨라진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채 gpt 4 <laughs> 이런 것이 곧 나옵니다. 몇달 후에 정말 놀라운 세상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들의 파워가 크다라는 것이 어, 아까 어. 우리 채찍 PT, 검사 파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로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10%나 돼요. 다른 나라는 0.8%인데. 그 다음에 검사 숫자가 또 제일 많아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검사 외전 등 검사 영화 드라마가 한국에서 특별히 많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지구촌의 영화 드라마 주제에서 검사 관련 스토리가 얼마나 되며 검사 관련 스토리보다 경찰 관련 스토리가 더 많은지 어, 어느 게더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검사 관련 스토리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 다른 나라는 경찰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경찰 스토리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laughs> 채찌피티가 답하는 겁니다. 채찌피티 답변. 지구촌 영화, 드라마 주제 이런 거 물어봤는데, 지구촌에서 많은 영화의 테마가 검사 관련 스토리들이 있죠. 그 많이 있는데, 각 국가마다 영화, 드라마의 검사 관련 스토리가 전체 의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검사 관련 스토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죠. 짧게 알고 싶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지금 채찌 PT 답이에요. 특히 각 국가의 검사 관련 스토리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국가별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검사 관련 스토리가 인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물 스릴러 드라마 다양한 장르에서 검사 관련 스토리를 다루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화 산업은 많은 검사 관련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범죄 수사 드라마 시리즈인 csi 같죠 로앤오더뭐 이런거 맨날 제가 보는데 시리즈와 같은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관련 스토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검사 관련 스토리가 인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물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약30-40% 정도의 영화, 뭐 드라마 주제가 요즘에 그렇죠. 전부 검사 관련이에요. 검사 관련 스토리들인데 어~ 예를 들면 검사 외전 내부자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화 드라마 주제가 검사 관련이라는 의미는 검사의 파워가 과도하게 사회를 점령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해외에서는 검사 관련이 아니라 경찰 관련 드라마가 영화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의미는 검사보다 경찰의 숫자가 더 많고 혹시 경찰의 파워가 검사보다 더어 많다는 뜻인가? 상세히 설명하기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관련 스토리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검사에 관련된 이슈가 많은 것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부터 검찰이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의 권한은 법원과 경찰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대형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검사 관련된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 관련 스토리가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사의 파워가 과도하게 사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법을 위반한 경우를 조사하고 검찰은 검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이 검찰보다 더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경찰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경찰이 훨씬 더 파워를, 더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하고, 잡아놓고, 뭐 체포하고, 그리고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법체계 및법 체계 및법 교육, 법 집행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 스토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검찰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경찰 관련 스토리가 많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법체계 및법 체계 및법 집행 시스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수사극이 얼마나 많으며 통계가 나와 있거나 영화에서 그죠? 경찰 관련 수사극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예, 어떤 연구 논문, 여론조사 자료가 있는 대로 알려달라. 또 검사에 대한 스토리를 특별히 많은 많이, 많은 나라들은 어떤 연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 관련 수사극이 많이 다루어지는데. 어, 다양한 연구나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제 GPT가. 예를 들어, 미국의 연구기관인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2018년 발표한 연구에서 194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제작한 5천여 개의 영화에서 범죄와 범죄수사와 관련된 스토리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 경찰 수사극이 가장 많았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한국영상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국내 영화 통계에서도 경찰 관련 영화가 많이 제작, 제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 경찰 관련 스토리가 많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범죄수사 시리즈인 Law and Order 시리즈하고 CSI 시리즈가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찰 관련 드라마가 많이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스토리들이 특별히 많은 나라는 없지만 검사 스토리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특별하게 경찰에 대한 거죠. 대부분 드라마 수사극은요. 경찰 대한민국과 같이 검찰의 역할이 큰 나라에서는 검사 관련 스토리가 많이 다루어집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 수사, 법정 드라마 등 다양한 범죄에서 검사 관련 스토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범죄 수사, 경찰 수사에, 어, 그, 검사가 잠시잠시 잠시 출연하는 겁니다. 또 물었어요. 사회 지배층이나 엘리트 연구에서 어떤 직업이 엘리트층이라고 주로 고려되고 있는지 이런 연구가 궁금하다. 가령 의사 변호사, 예, 사회 지도적인 엘리트층이 있는데 전 세계 평균으로 사회 엘리트 직업 분야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엘리트층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각 연구나 조사마다 다르고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있으며 학업이나 경력 혹은 사회적인 지위 등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엘리트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 지역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들은 보통 엘리트층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 투자 은행가, 경영층, 정치인, 국제기구 관계자 등은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하는 직업을,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 학술 연구자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인정되면 권위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엘리트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층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나 지역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엘리트층이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미래의 측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은 AI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많은데 그 이유는 법원 한번 정해지면 오래 크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최적화된 AI가 다 외워버려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종교 또한 그렇습니다. 종교도 성경을, 그죠. 오, 챗 GPT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쓰여지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AI는 금방 외우죠. 그것을 인간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목사들이 설교를 그죠 할 필요 없이 채지 p t 가 설교를 다써 줍니다. 지금 목사의 존재의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법무법인 판검사들이 AI로 대거 대체될 거라는 미래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세히 알려 달라 그랬더니 답이 미래 예측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 법무법인 판검사들의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종교 와 관련해서도 채취피디와 같은 AI 모델 목사 성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 뭐 예측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법률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 검토, 전자식 증거 수집 등에서 AI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예측하는 AI 모델도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판검사 등의 직업에 대한 역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법률 분야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법률 분야에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 도덕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될지에 대한 예측은 큰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며 확실한 예측은 아직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교 분야에서 AI가 목사나 성직자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종교 분야에서 인간의 감정, 믿음, 신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으로는 모티어스하고 어, 연구소하고 맥킨지앤컴퍼니하고 공공기술센터 PTC 등이 있으며 관련 보고서들이 있다. 위에 판검사 소멸 대체 에 관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종교의 어 목사들의 성경 연구 성경 분석 설교 등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그 미티의 연구소나 메킨지 컴퍼니 보고서를 상세히 알려달라.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분야나 종교 분야의 AI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판검사들의 대체나 종교의 파, 목사의 대체와 관련되는 뭐, 디어스 맥힌지 연구소 기관 발표한 논문들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에 그죠, 이게, 저희가 묻는 질문하고 똑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단순 예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다. 머티어스 맥킨지, PTC 등의 연구소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에서 인공지능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들이 AI가 판검사, 목사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논문이나 보고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서 AI와 인간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작용하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는 AI가 수집한 정거를 분석하여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법률적인 지식과 판단력, 도덕적인 판단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판단을 내리는 역할이 아직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나 성직자 역할도 믿음과 전념, 신념을 심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AI는 목사나 성직자 역할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다 보조를 하죠. 어, 처음에는, 예, 보조를 하다가, 아, 우리가 계산기, 아, 머리로, 그죠, 암기로 숫자를 외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판을 사용하다가, 그것도 부족하여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돼요. 말로 그죠. 3 곱하기 3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점점 기술적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위에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AI 역할이 인간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라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그죠. 이런 역할들의 변화. 어, 아무튼, 뭐, 변호사가 엄청나게 지금 그 일자리가 없어서, 그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줄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면은, 그죠. 빌어먹을 직업이다. <laughs>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 TV. 여러분, 구독 버튼, 아, 알림 버튼, <laughs> 좋아요. 많은, 어, 예, 동료, 감사합니다.